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령과 관련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자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1타 강서로 나선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테일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의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평통 해외지역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신성한 책무다. 북한 정권은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의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네,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세력, 당연히 반국가 세력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대한민국 세력, 이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면 국정원을 통해서 또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진즉에 잡아들였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만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계엄령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명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언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앞세워서 평화통일과는 전혀 다른 기조를 일관하며 오히려 북한과 긴장감만 더 증폭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평화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고 누군가가 써주는 메시지만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친일 매국 세력이 있을 테고요. 김민석 의원이 어제 KBC 방송 인터뷰에서 80년 5월, 그러니까 그전에 12.12부터 5.18에 이르는 과정 이후에는 사실 계엄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라진 단어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냐. 정상이라면 이진숙을 임명하겠냐, 김문수를 임명하겠냐, 김용현 후보자가 저렇게 하자가 많은데 임명하겠냐,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하겠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권력에서 그냥 비일비재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냥 뭐 할 일이 없어서 또는 장난삼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번에 경호실장, 그러니까 장관이 된 김용현, 이제 사실 장관이라고 저희가 불러줘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호처장 시절에 경호처장 공관에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새 사령관을 부른 일이 알려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사실상 인정을 하면서 언제 그렇게 모았는지 이야기를 못한다. 왜?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뭔지 본인들이 몰라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다. 원래 이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 없었다. 확인된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을 냈습니다. 자, 이에 앵커가,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그래도 드는 생각이, 그래도 진짜 계엄을 하고 야당 의원들 잡아 가두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는 질문에 김민석 의원은, 이 정권의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 김건희가 감옥 가기 싫다. 저는 그거라고 본다. 정권을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민주당의 정권교체 또는 자신들을 사실상 무조건 방어를 해줄 세력이 아닌 정권으로의 이동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의료대란 문제에서 특히 완전히 마음이 떠났지 않냐, 이후의 정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국면에서 저는 최후의 상황으로 그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김민석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이 차기 정권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업보가 워낙 많다 보니 한 동훈마저도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장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만에 하나를 위해 개헌법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이 되더라도 석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취지에서 개헌 시행 중에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가 되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도록 하는 법안으로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윤석열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건 100%가 되는 것이죠. 단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장경태 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 지난 8월 24일 오후 5시 군 골프장인 한성대 골프장에서 앞선 팀이 다 빠져나간 이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날 8월 24일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거의 간 적도 없고 저는 알지도 못한다 라고 답을 했는데 자 그날은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희생자가 많은 상황이었고 장례식이 있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국민은 죽든 말든 의료 대란으로 생사를 넘나들든 말든 저것들 머릿속에는 오직 먹고 즐기고 권력 누리는 것만 가득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라도 반드시 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정동영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있습니까? 가지고, 없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도 64년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한 연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없다. 오로지 국가를 잘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는 업 오어 다운만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저는 참 저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라이트, 레프트, 뉴 라이트, 뉴 레프트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념 가지고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세상 천지가 지금 이 정부가 뉴라이트 천지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은 바로 이 정권이 위기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임명된 요직마다 어디서 골라왔는지 모두가 전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방통위원장 이루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광복회 회장께서 용산 대통령실에 일본 밀정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친분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은 군대를 보유해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이르다.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이르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느 그러니까,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일본하고 미래를 향해서 잘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옳은 얘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는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국가로서 또 이 지역의 안보에 있어서 협력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이 사람은 MB 정권 시절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나면서 군사기밀 41건을 무단 반출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MB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
그 아래 행정관으로 있던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으로, 외교부 1차관으로, 외교부 2차관으로 요직에 밀어넣는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낙하손해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외국의 현직 공직자가 낙하손해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일 미래의 걸림돌은 한국 시민과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첫째,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우익이라는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 강제징용, 성노예,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하는 인사입니다. 둘째, 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념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직급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은 정권의 2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정권이 위험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총리, 이 사람을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분을 묘사한 그분의 위치, 그분이 하고 있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역할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파면을 건의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박사 논문, 시카고 대학 박사 논문 주제가 자위대 연구입니다. 일본 방위정책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 논문, 글, 기고, 발언 제가 인용한 것들입니다. 출처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분입니다. 쓴소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러나 그 일은 옳은 일 같지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고 이 정부의 첫 총리입니다. 본인은 어제 이 자리에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그 소신을 지금 일말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 답답한 국민을 위해서 쓴소리하는 총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고를 잘 듣고 가겠습니다.